안녕하세요. 임상 심리사 2급 심리학 개론 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부터 공부를 할 거네요. 심리학에 대해서 일강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할 거냐면 심리학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학을 어떻게 보는지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1강, 2강, 3강에 걸쳐서 발달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OT에서 얘기했듯이 심리학에서는요, 크게 여섯 가지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공부를 할 거예요. 발달 심리학, 성격 심리학, 학습 심리학, 인지, 요 인지에는 생리 심리학이랑, 그리고 또뭐 지각 심리학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요 부분들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어질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좀 정의를부터 내리고 가야지 되겠죠? 이제 저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인간의 행동, 그리고 행동과 관련되어진 생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때그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이 관찰하는 어떤 생리적인 과정은 어떤가, 심리적인 과정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관찰한다. 그런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 과정뿐 아니라 신체 기능을 제어하는 생리적 과정, 개인과 개인 간의 과정, 관계,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것도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내적 행동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자기 전에 막 이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것들도 사실은 행동이에요. 내적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행동에는요, 정상적인 행동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행동은 어디에서요? 이상심리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동들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그 행동에 관련되어진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 요것을 심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이제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심리학에 대해서 맨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물학적인 접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은 누가? 심리적인 현상이 중추적 역할하는 뇌에 의해서, 우리의 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을 우리는 생물학적 접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뭐에 의해서? 우리의 뇌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인간의 뇌는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로 아주 복잡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뇌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생물학적 입장에서는요, 이제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딱 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되어지더라.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뇌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자극을 딱 건드렸더니 갑자기 사람이 슬픈 상황이 아님에도 굉장히 슬퍼하고 기쁜 상황이 아님에도 기뻐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 이 뇌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많은 뭐 신경적인 것들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행동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지배한다.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공포나 분노와 같은 정서는 뇌의 특정한 부위를 자극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어졌어요. 어떤 특정 부분을 딱 건드렸더니 기쁨,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심지어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경 뇌의 구조는 워낙 너무나 복잡해서 아직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접근에서는 이 뇌가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인지적인 접근이에요. 인지적인 접근.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심리 현상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인지 기능과 인지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접근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입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저장되어지고 필요할 때 인출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상, 우리의 그 행동들, 인간의 행동들은 이런 인지 기능의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 인지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피아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어지겠지만 우리의 인지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우리의 인지적인 부분의 감각, 그다음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우리의 인지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건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인지적 관점은 크게 피아제에 의해서 발달된 인지 발달론과 컴퓨터 과학의 영향을 받은 정보 처리 이론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피아제가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에 대해서 보여준 혁신적인 과정이에요. 요건 좀 설명을 나중에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처리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어디에 들었냐면 컴퓨터에다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 컴퓨터를 할 때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치죠? 그러면 컴퓨터가 이것을 자기네 언어로 다시 바꾸어서 필요한 방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반드시 뭐를 해야지 이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저장을 눌러야 방에 저장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작업을 했지만 저장을 누르지 않고 그냥 컴퓨터를 끄게 되어지면 이것은 저장되어지지 않고 날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처리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 감각을 받아들여 그리고 그것을 부호화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나중에 컴퓨터 켰을 때 필요할 때 그 방에 가서 다시 인출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필요할 때 적절히 인출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정보 처리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인지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 수행하는 정보 처리를 컴퓨터에 비유해서 이해하고자 했어요. 입력, 저장, 인출,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그리고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정보 처리다, 과정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동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 인간의 행동은 무엇만? 보여지는 행동만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객관적 행동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의 심리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적 행동? 뭐 이런 것들 별로 고려하지 않았어요. 단지 보여지는 그 행동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조금 행동적 접근은 좀 단순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사람의 심리 상태는 그 사람의 모르만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객관적 행동을 설명함으로써 그 사람의 심리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았죠. 그리고 인지적 접근과는 다르게 행동적 접근은 개인의 의식, 자발적 선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신역동적 접근인데요. 이제 정신역동적 접근하면 많이 보는 게 뭐겠습니까? 프로이드죠.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는 우리의 행동만 가지고, 보여지는 행동만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이면에 훨씬 더 많은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어떤 원인이 있다. 근데 그 원인은 깊은 무의식에 있어서 이 원인을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서 알아야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역동은 1940년대, 50년대 치료에 많이 활용되어졌고요. 심리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신 역동적 접근은 의식 속에 경험된 사실만 가지고는 이것을 설명하는데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의식되어지지 않은 무의식이 더 큰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무의식을 알아야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역동적 접근해서 볼 때는요. 비정상적 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갈등이 불만스럽게 해결됐거나 해결에 실패했을 때 일어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본주의적 접근을 볼 수 있어요. 자, 인본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요거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 인본주의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현상학적 장이다라고 얘기해서 똑같은 어떤 상황들을 보고 나서 또 사람마다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자각이나 생각은 다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지각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쌓여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은 형태주의 심리학 및 인지적 접근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면서 좀 나중에 형성이 되어졌는데 의식과 자기 인식을 강조함으로 뭐라고요? 현상학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현상학적 관점. 이거는 모든 어떤 현상들이 개인이 지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접근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생 행로에서 자기 인식, 경험 및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제작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선택하는 누구의 힘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려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선택은 각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처럼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리학을 보는 다섯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리학에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는데 기초심리학, 하나는 응용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론심리학, 기초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발견하고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는 거, 정말 이론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심리학,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론 심리학입니다. 선생님들 조금 이것을 구분해서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중에서 좀 다른 분야의 심리학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이론 심리학 몇 개 놓고 거기에 응용 심리학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골라내셔야지 됩니다. 이론 심리학은 저희들이 했죠. 자, 볼까요? 성격 심리학, 발달 심리학, 학습 심리학, 인지 심리학, 생리 심리학, 사회심리학, 뭐 지각심리학. 이제 여기 저희는 인지심리학 안에 생리와 지각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론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응용심리학이라고 하는 건데 응용심리학은 뭐냐면 기초 심리학에서 이룩한 이론이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현장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들, 이것을 응용 심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용심리학에는요, 여러분들 4과목 임상심리학, 5과목 상담심리학, 이게 다 응용심리학이에요. 자,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그 다음에 뭐 광고심리학, 교육심리학, 뭐 산업, 응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응용심리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응용과 기초를 나누어서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심리학의 정의와 심리학의 관점 그리고 심리학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발달심리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심리학에 대한 개념들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발달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1강, 2강, 3강에 걸쳐서 조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매우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지 되는 것들이 있고요. 혹시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하는 것들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발달심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말씀드렸죠. 발달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무엇이 변할까요? 태어나면서 여러분들 이 신체가 변하죠.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는 인지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발달, 변화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수정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 동안의 모든 변화와 양상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과정에는 보세요. 우리 신체 변화죠. 운동 기능, 지능, 사고, 언어, 성격, 사회성, 정서, 도덕성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발달 심리학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전에는 단지 아동이 많이 국한되어져 있었어요. 아동들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뭐 발달 심리학 그러면은 아동학이나 뭐 이런 데에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어졌는데 최근 들어서의 추세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전 생애가 발달의 과정으로 하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름도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그냥 발달아 그랬는데 요즘에는 생애 전생의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명명으로 좀 많이 변경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발달이란 개념하고 좀 비슷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해요? 막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고요. 이제 성숙은 여기 보세요. 성숙은 좀 뭐에 닿냐면 유전인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과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전적 특성에 의해서 발달되어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기는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발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요 일반적인 발달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들 요거는 조금 짚어서 문제에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일일이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발달에는 무엇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순서가 있죠? 우리의 지능도 우리가 발달되어지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발달되어지는 어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매우 일정하지만 무엇은 다르다? 속도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좀 빨리 발달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좀 천천히 발달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막 돌 지나는데 말을 막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3살, 4살쯤 되어졌는데도 말이 좀 늦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서는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는데 속도는 다르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죠. 순서가 일정하다입니다. 발달에는 순서가 있고 이 순서는 일정해요. 그리고 발달은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속도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발달은 성숙과 학습에 의존하고 그리고 발달의 각 측면은 서로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일반적인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의 성격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아동기 청소년기의 대상이었다. 최근에는 어떻게요? 전생의 발달. 그래서 흔히 생애 발달 심리학이라고도 이야기한다라고 보았습니다.